해양 수산 분야 규제를 혁신해달라는 민관 합동 토론회가 오늘 오후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는 박인호 시민단체 대표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권한을 부산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토론 참석자들도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과 수상 레저기구 운항, 공유수면 점 사용료 등 해양수산 7개 주요 과제에 대해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